보실래요? 됐어요? 됩니까? 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오늘은 연못사나이 7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DK가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 15cm 정도 되는 비단잉어 두 마리를 겨울나기용 생물로 얻어왔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번 겨울을 보내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 연못 모습을 먼저 살펴보고 비단잉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편에서 물을 채운 자연 연못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 연못은 지하수를 계속 흘려보내서 수위를 높였다가 겨울간은 잠시 쉬기 위해 수위를 현재 보시는 높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춰서 전체 물이 채워질 구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상 수위는 화살표가 지나가는 구간 전체에 물이 채워져야 하고요. 현재 물이 받아져 있는 구역은 연못에서 가장 깊은 공간이 됩니다. 지난 6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로 나뉜 듯한 저 부분은 현재 수위가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정상 수위가 되면 물속에 잠겨 한 연못으로 보여질 부분입니다. 좌측에 보시는 이 공간은 봄이 되면 수생식물들이 심겨질 곳입니다. 다시 한번 DK 손이 표기하는 부분을 볼까요? 저만큼이 물이 다 채워질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 모습은 3분의 1도 물이 차 있지 않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연못 가장자리는 현재 얼음이 얼었는데요. 전체가 다 얼게 되면 생물이 살 수 없으니 상황을 봐가면서 얼지 않도록 물을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연못을 보면 생각보다 물이 맑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아도 평소에도 이 정도의 투명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방수포를 깔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연못 가장 안쪽 부분에서 입구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햇빛과 함께 보는 이 자연 연못이 상당히 편안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비단잉어를 풀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위 주택의 야외 연못에서 봉지만 들고 가서 받아온 개체들이라 특별한 맛댐 없이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빛과 얼룩무늬 주황색을 가진 친구들인데요.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건강하고 발색도 번쩍번쩍 정말 눈이 부실 지경이네요. 봐봐. 자, 얘네들도 야외에 있던 애들이라 온도차가 진짜 없어요. 그대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 비단잉어들의 크기는 15에서 20cm 가량 정도 됩니다. 연못 한 켠의 크기가 가늠이 되시나요? 연못에 풀자마자 살짝 어리둥절해하더니 사람이 없는 안쪽으로 쏜살같이 샤샥 두 마리가 함께 저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비단잉어들 위쪽 수면에 보이는 거품은 얼음이 녹아서 생긴 것입니다. 물이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들 아시죠? 자, 아직까지는 어리둥절해 보이는 비단잉어들. 이 친구들의 긴 겨울 나기는 수중 촬영과 함께 종종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어디 갔어? 물고기 저기 있어. 참 다음 편에서는 이 자연 연못의 주인공인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해봐도 좋겠죠? 애니몰로의 연못산의 8편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애니몰로 TV 크크크크